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30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고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인터넷 강의로 요가를 배워볼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요가를 배우는데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2번. 수미씨, 진짜 이번 달까지만 일할 거예요? 요즘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힘든데, 웬만하면 계속 하지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제 곧 졸업이라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요. 3번. 어머, 벌써 또 건전지가 닳았네. 이 시계는 왜 이렇게 빨리 건전지가 닳는 거야? 전에 보니까 전자 제품 위에 시계를 두는 것 같던데. 전자 제품 근처에 시계를 두면 건전지가 빨리 닳는다더라고. 4번. 선생님, 이번 전시회 그림들은 그동안의 작품과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의 제 작품 세계를 돌아보니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기법에 변화를 줬지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 감독들은 주로 양복을 입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에서는 감독도 선수처럼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데요. 다른 경기의 감독은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야구 감독은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선수를 교체하고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등 경기장 안에서의 역할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6번. 한 도넛 가게에서 도넛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고객에게 공짜 도넛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이 사실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공짜 도넛을 먹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게는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도넛 가게로 이름이 났고, 그 결과, 가게의 매출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7번.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 준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사설을 많이 읽히는데요. 사고력을 높이려면 사설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제문을 찾고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상 불충분한 점은 없는지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생각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8번 풍물놀이를 사물놀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서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풍물놀이는 사물놀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악기가 사용되고 무용수도 등장합니다. 또한 풍물놀이의 가락은 계속 교체되는 반면에 사물놀이는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점차 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풍물놀이를 사물놀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서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풍물놀이는 사물놀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악기가 사용되고 무용수도 등장합니다. 또한 풍물놀이의 가락은 계속 교체되는 반면에 사물놀이는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점차 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9번.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녀의 출산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가족 친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가족 친화 기업의 확산을 위해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06개 기업이나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녀의 출산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가족친화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을 위해,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06개 기업이나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김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네, 그건 소나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소나는 원래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물속으로 음파를 보내 그 소리가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바다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네. 그건 소나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소나는 원래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물 속으로 음파를 보내 그 소리가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바다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 거죠.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1번 염색 때문인가? 자꾸 머리가 가렵네. 여보, 여기 좀 봐봐. 어머, 빨갛게 두드러기가 생겼네? 그럼 다음부터는 천연 재료로 염색해야겠다. 친구가 그러는데, 천연 염색은 피부에 자극이 없다더라고.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료의 성분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염색 때문인가? 자꾸 머리가 가렵네. 여보, 여기 좀 봐봐. 어머! 빨갛게 두드러기가 생겼네? 그럼 다음부터는 천연 재료로 염색해야겠다. 친구가 그러는데, 천연 염색은 피부에 자극이 없다더라고.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료의 성분이 자기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 12번 서바이벌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방송사마다 비슷한 퀴즈 프로그램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기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상금을 건 서바이벌 형식이라는 것 때문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프로그램마다 다루고 있는 지식의 폭이 다르고요. 참가자와 진행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어서 저마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바이벌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방송사마다 비슷한 퀴즈 프로그램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상금을 건 서바이벌 형식이라는 것 때문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프로그램마다 다루고 있는 지식의 폭이 다르고요. 참가자와 진행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어서 저마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13번. 연비가 좋은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비가 나쁜 차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제도의 시행을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중대형 차를 선호하던 소비 경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연비가 좋은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비가 나쁜 차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제도의 시행을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중대형 차를 선호하던 소비 경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만두피가 얇고 부드러워서 밀가루 맛도 많이 안 나네요.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다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식당에 자주 들러주세요. 2번. 만두소를 조금 더 넣으세요. 만두소가 꽉 차야 씹는 맛도 있고 맛이 더 좋거든요. 선생님, 만두피가 얇아서 그런지 저는 자꾸만 만두소가 삐져나오는데요. 3번. 음, 만두피가 얇아서 맛있네요. 그런데, 만두소를 좀더 담백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저희 개발팀에서도 그런 의견이 다수라 지금 연구 중입니다. 4번 새롭게 출시된 만두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만두피가 얇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객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속이 꽉차 있는 것이 맛있어 보이네요. 15번. 1번. 이렇게 천천히 줄을 당기면서 숨을 내쉬고 줄을 놓으면서 들이마셔야죠. 그래야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어휴. 생각보다 당기는 게 쉽지 않네요. 2번. 지금처럼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렇게 줄을 길게 풀고요. 조금 약하게 불면 줄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야 계속 잘 날아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3번. 그렇게 너무 꽉 잡으시면 힘들고요. 이렇게 줄을 살짝 풀었다가 다시 잡으면서 몸 쪽으로 당기세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4번 그렇게 들고 있지만 말고 저처럼 뒤로 드러누우면서 줄을 당겨야지요. 시합 때도 이러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사회자님, 생각보다 리허설이 길어지네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본에 공연팀 소개란이 빠져 있던데. 리허설 끝나고 새로 하나 뽑아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바로 교체해 줄수 있죠? 네. 바로 해 드릴게요. 쉬는 동안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만, 제가 사회 보기 전에는 뭘잘안 먹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회자님, 생각보다 리허설이 길어지네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본에 공연팀 소개란이 빠져있던데, 리허설 끝나고 새로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바로 교체해 줄수 있죠? 네, 바로 해드릴게요. 쉬는 동안 커피 한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만, 제가 사회 보기 전에는 뭘잘안 먹었어요. 17번. 저... 위가 안 좋아서 위내시경을 했는데요. 의료비 보험금을 좀 신청하려고요. 네, 고객님. 여기 앉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지요? 네? 진료확인서는 모르고 안 받아왔는데요. 영수증이랑 신분증은 여기 있고요. 그럼 일단 신청서만 쓰시고요. 진료 확인서는 병원에 가셔서 떼시고,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진료 확인서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위가 안 좋아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의료비 보험금을 좀 신청하려고요. 네, 고객님. 여기 앉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 신분증은 가지고 오셨지요? 네. 진료 확인서는 모르고 안 받아왔는데요. 영수증이랑 신분증은 여기 있고요. 그럼 일단 신청서만 쓰시고요. 진료 확인서는 병원에 가셔서 떼시고,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진료 확인서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8번 이번 행사 예산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홍보비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그건 텔레비전 광고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굳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할 필요 있나요? 신문 광고만 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를 다시 잡아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이번 주 중으로 주시고요. 일단 행사 참가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단체에서 누가 오는지 자료부터 만들도록 하세요. 예산안은 수정이 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행사 예산안을 검토해봤는데요. 홍보비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그건 텔레비전 광고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굳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할 필요 있나요? 신문 광고만 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를 다시 잡아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급한 건 아니니까 이번 주 중으로 주시고요. 일단 행사 참가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단체에서 누가 오는지 자료부터 만들도록 하세요. 예산안은 수정이 되는 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합시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9번. 저가 항공 이용 승객이 크게 늘면서 저가 항공사가 조종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좋은 일반 항공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가 항공사는 조종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조종사를 채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저가항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종사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뉴스 강운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가항공 이용 승객이 크게 늘면서 저가항공사가 조종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좋은 일반 항공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가 항공사는 조종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조종사를 채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저가 항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종사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뉴스 강훈영입니다. 20번 여기는 해안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들 옆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해안가에 건물이 많은 도시일수록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해안가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자연재해가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개발 제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뉴스 박지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해안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들 옆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해안가에 건물이 많은 도시일수록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해안가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자연재해가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개발 제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뉴스 박지선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대원들을 모두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원들이 탈출하자마자 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지요. 나중에 그 지휘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 순간 왠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초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직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직관은 초능력이나 동물적인 육감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오랜 세월 쌓아온 관찰과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죠. 반복된 경험에서 일정한 규칙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직관입니다.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타고났다기보다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방대 지휘관처럼 말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대원들을 모두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원들이 탈출하자마자 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지요. 나중에 그 지휘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 순간 왠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초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직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직관은 초능력이나 동물적인 육감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오랜 세월 쌓아온 관찰과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죠. 반복된 경험에서 일정한 규칙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직관입니다.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타고났다기보다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방대 지휘관처럼 말이죠. 21번 22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각 방송사의 가요 프로그램에, 중년 가수들이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대중가요의 중심이 아이돌 가수에서 중년 가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대중가요의 중심이 중년 가수로 넘어간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요? 가요시장이라는 게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돌 가수들은 팬층이 두텁습니다. 게다가 해외 팬들도 많고요. 시장의 반응을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중년 가수들이 인기를 끈다기보다 복고풍을 타고 예전 노래들이 그저 재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각 방송사의 가요 프로그램에 중년 가수들이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대중가요의 중심이 아이돌 가수에서 중년 가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대중가요의 중심이 중년 가수로 넘어간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요? 가요 시장이라는 게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돌 가수들은 팬층이 두텁습니다. 게다가 해외 팬들도 많고요. 시장의 반응을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중년 가수들이 인기를 끈다기보다 복고풍을 타고 예전 노래들이 그저 재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번 24번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방금 복권 판매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복권은 사람들의 사행심만 조장합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복권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배나 늘었더군요. 그런데도 또 새로운 복권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복권을 구입한 사람 중에 80%가 저소득층인데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권 판매로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권 판매 수익의 20%가 복지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지기금이 서민주택을 짓거나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사용되니까 정부의 배만 불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방금 복권 판매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복권은 사람들의 사행심만 조장합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복권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배나 늘었더군요. 그런데도 또 새로운 복권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복권을 구입한 사람 중에 80%가 저소득층인데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권 판매로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권 판매 수익의 20%가 복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복지 기금이 서민 주택을 짓거나 여러가지 복지 사업에 사용되니까 정부의 배만 불린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25번 26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얼마 전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의 공격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초기의 해커들은 호기심이나 실력과실을 위해 해킹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을 공격할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흔히들 해킹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군가 내 이메일을 보거나 컴퓨터로 하는 일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핵심 기술을 도난당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해킹은 심각한 사회 문제니만큼 해킹을 그저 단순한 장난으로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은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육성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 해킹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의 공격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초기의 해커들은 호기심이나 실력과실을 위해 해킹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을 공격할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흔히들 해킹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군가 내 이메일을 보거나 컴퓨터로 하는 일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핵심 기술을 도난당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해킹은 심각한 사회 문제니만큼 해킹을 그저 단순한 장난으로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나 기업은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육성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켜 해킹을 예방해야 합니다.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극이나 무용 등의 용도에 맞게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면을 사용하는 목적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신 것 같은 상대방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가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동물이나 흉악한 얼굴에서 웃고 즐기기 위한 풍자적이고 해악적인 얼굴로 바뀐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면은 예전보다 더 상징성이 풍부해지고 더 다양한 대상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수 있다는 매력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의 속성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가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극이나 무용 등의 용도에 맞게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면을 사용하는 목적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신 것 같은 상대방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가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동물이나 흉악한 얼굴에서 웃고 즐기기 위한 풍자적이고 해악적인 얼굴로 바뀐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면은 예전보다 더 상징성이 풍부해지고 더 다양한 대상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될수 있다는 매력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의 속성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